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원국 작가, 그리고 아주 그 특이하고 재밌는 분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코너죠. 개장 상황까지 보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것들 늘 알려주시는 목요일의 남자,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래훈 부장님, 전래훈 부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래훈 부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음 동화로 보면 전래훈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니은으로 조남이시니까 그렇죠? 네. 전래훈으로 네. 네, 이렇게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래훈 부장님. 네. 전 부장님 할까요, 그냥? 아, 뭐 그러셔도 됩니다. 네, 래훈 부장. 네. 전래 부장. 아, 아닙니다. 예, 하여튼 전 부장님으로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아, 네. 테슬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미국장 마감 후에 이제 테슬라 실적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특히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네네네. 많이 투자하시고 뭐 많이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꼭 뭐 관심 많죠. 네, 소수점으로나 뭐 한 주 단위로라도 꼭 갖고 아, 계시는 주식이라. 저도 참 소수점 있어요. 소수점. 아, 그러신가요? 네, 0.2주가 네. 있습니다. 아, 네. 좀 아. 많이 사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아, 예전에 무슨 네. 이벤트 때문에 했는데 네. 아, 그거 받았는데 아, 그때 그거나 살 걸 그랬어요. 아, 네, 하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그 모닝 브리핑이나 이때마다 IR 자료를 직접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네. 되게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IR 자료 PDF 자료를 제가 직접 캡처를 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 실적을 공개를 했고요. 네. 이제 자료 예, 화면이 나가면 예, 요게 이제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가 많은데 읽으라고 주시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177억 달러니까 약 원화로 환산했을 때 21조 원에서 22조 원 정도 늘어났고요. 전년 대비 65%의 매출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 달러니까 약 3.2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 354% 신장을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좀 놀라웠는데 순이익이 23.4억 달러 약 한 2.5조 원에서 2.6조 원 정도 나왔고 전년 대비 무려 약 거의 약 700% 정도의 예, 놀라운 좀 순이익의 상승세가 있었고요. 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4.7% 정도 예,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 앞단에 여기 보시면 써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의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드리더라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차피 그냥 직독직해 우리 수능영어 한다고 생각하고 예, 읽어보면 2021년에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브레이크트루, 예, 굉장히 돌파구가 됐던 한 해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서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삼형식 문장이죠. 맞습니다. 네. 네. viability. 어떤 뭐 생존 능력이나. 네. 네. 그리고 EV, 예, 전기차 쪽의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을 것 같다. 그래서 2021년에는 무려 87%의 딜리버리, 예, 고객에게 인도가 되는 수치를 네. 보여줬다. 이거는 그리고 이 어떤 이 오퍼레이팅 마진, 운영 마진에서도 가장 높은 분기를 우리는 획득할 수가 있었다. 예,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네. EV,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컨버스천 엔진 뭐 비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내연기관 엔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엔진들보다 훨씬 더 프로피터블, 예, 훨씬 더 이익성이 높은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데이터로 증명을 했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5.5빌리언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이익, 예, GAAP 기준으로 순이익이 5.5빌리언을 우리가 예,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5빌리언의 프리 캐시 플로우도 만들어냈었다. 그러니까 약 5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자본 지출과 새로운 팩토리, 뉴 팩토리를
우리가 빌드아웃 새롭게 짓는데 6.5빌리언을 스펜딩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우리는 예, 순이익을 5.5빌리언과 프리 캐시플로우를 5.0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은 굉장히 successful, 성공적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래에 모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뭐 이걸 다 읽어드리면 너무 많고요. 네. 핵심에는 결국 올해는 우리는 프로덕션, 새로운 뉴 모델을 출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있는 차량들의 프로덕션, 생산에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거, 빠르게 인크리스 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집중하겠습니다. 아, 나돈니 버돌소 이거 나왔네요. 네, 네 맞습니다. 유명한 구분입니다. 맞습니다. 나돈니 예. 버돌소.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예, 강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성문 멘트맨에 네. 반드시 이거 나오는 아, 네,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것마저도 맞습니다. 네, 나돈니 버돌소. 그렇습니다. 예, 그 구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보면 네. 텍사스 오스틴과 네. 베를린의 새로운 팩토리의 어떤 프로덕션 생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 버돌소죠. 예, 기존에 우리 그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과 중국의 상하이 공장을 훨씬 더 생산량의 아웃풋을 맥시마이즈, 최대화하는 거에도 집중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과 어떤 이런 생산의 프로덕션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 캐파시티 능력을 우리는 애드업할 수 있는 능력을 예, 증명해낼 경쟁력을 있다고 우리는 빌리브 믿고 있다. 아, 빌리브 믿고 있다. 예, 그래서 뭐 FSD 쪽에서도 올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을 뜻하죠. Full 네. Safety Driving.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키 이제 핵심 부분이 될 건데 네. 예, 어떻게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음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이런 마지막 문구를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여정에 very early stage 아주 초입에 있다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한다. 근데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이제 초입이다. 우리가 가고 싶은 여정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 그 부분을 함께하게 될 것 같아서 되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서머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IR 자료를 좀 보고 느낌을 받는 것과 아 그냥 매출 얼마였대, 비트 얼마 했대, EPS 얼마래 이렇게만 보시는 것하고는 조금 와닿으시는 게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서머리 같은 걸 네.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네. 느낌을 맞습니다. 그 필링을 좀 가져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경영진들이나 네. 주주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화면에서 좀 제가 강조를 해놓은 게 네. 이겁니다. 이제 그로스 마진이 무려 30% 정도가 나왔다. 영업이익률이 자동차를 파는 데서. 근데 중요한 게 엑스크레딧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엑스크레딧. 네, 이게 바로 탄소 배출권을 뜻합니다. 아. 네, 탄소 배출권 매출이 테슬라 항상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29.2%가 아. 우리는 자동차 판 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크레딧으로 번 매출은 한 1.4, 1.8 요 정도 수준입니다.라는 얘기를 그 뒤에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거든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크레딧을 제외했다. 네. 그게 이제 엑스 크레딧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매출 비중이 높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빼고도 이렇게 29.2%나 되는 예, 순 마진이 자동차 판매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전에 겁니다. 예전에 테슬라를 비판할 때 많은 분들이 아니네 네. 그 탄소 배출권 팔아서 돈 버는 회사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네.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엑스크레딧, 싶고요. 엑스크레딧. 이게 이제 네. 이 엑스가 익셉트 이건가? 맞을 겁니다. 네, 네. 엑스와이프 이런 거랑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전이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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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애드립을 네, 해 드려야 될지 제가 마땅히 떠올리지 않아서. 갖지 마세요. 아, 네. 네. 어차피 애드립은 저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료로 좀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를 좀 첫 화면에서 또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비이클의 생산 코스트의 리덕션, 굉장히 감소를 가져온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비이클 딜리버리, 굉장히 차량을 인도에 그러니까 인도를 고객들에게 실제했던 것들의 그로스 성장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항상 있었다. 그리고 오토모티브 이제 리스라든가 또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 AS라든가 이제 수리를 하는 부분이겠죠. 뭐 이런 것들 외에 아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예, 흔히 말하는 수익성이 향상이 되는 모습이 이번 분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예, 다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앨런 머스크 CEO에게 예, 스톡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앨런 머스크가 많이 파셨었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부과될 예상 페이롤 택스가 3.4 그러니까 3.4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네.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인크리스 늘어났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나오죠. 우리가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는 raw material, 원재료의 상승과 예, commodity 그리고 또는 logistics, 배달 운임 비용 이런 것들의 코스트가 전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우리 순이익에 약간 영향이 있었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최근에 또 테슬라가 리콜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콜이나 워런티 관련된 비용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역대 최대의 순이익 상승 분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네. 강조를 IR자료에서 첫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이 IR자료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건데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눈 아프다 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딱 표시를 했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예. 표시도 눈 아파요. 아, 그런가요? 모바일로 봐봐요, 저분들.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오토모티브 레버뉴,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늘어난 매출이 네. 15.9 빌리언이어서 약 17조에서 18조 원 정도가 됐는데 3.4조 원, 그러니까 3조 4천억 원 아니고 3,400억 원 혹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340 네. 밀리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400 밀리언이 그러니까 3,100억? 3조 원인지 3,100억인지 저도 산수가 안 되네요. 근데 네. 아무튼 여기 표시하고 있는 레귤레이팅 크레딧이 바로 그 탄소 배출과 이익을 3억 4천만 달러니까 네. 3,700억 정도 되는 느낌인데. 네. 네. 제가 이따가 뒤에서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지속적으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탄소 배출권 이익이 분기별로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번에 EPS 주당 순이익이 예, GAAP가 이제 또 이것도 뭐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generally Accepted Accountant Principl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 기준을 뜻하고요. 앞에 non이 붙은 non-GAA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계 기준이 아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기준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당 EPS가 2.54라고 하는 건 여기에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을 뺐을 때를 얘기를 할 텐데 네. 여기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예, 일회성 이번에 세금 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 EPS가 2.54 정도 됐다라는 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시간에서 사실 어제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테슬라가 장외에서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전환이 되기도 했었고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한 마이너스 1% 보합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왜 올라왔느냐 봤더니 이제 그 게리 블랙이라고 하는 예, 테슬라를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예, 커버하셨던 애널리스트신데 이분이 트위터에 얘기를 이제 추측성 트위터를 올리셨어요. 예,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스톡 옵션 행사에 따른 일회성 세금이 약 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제외하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EPS가 아까 2.56 정도라고 나왔는데 내가 볼 땐 2.8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시면 I will try to get an answer from Tesla IR. Tesla IR에게 직접 답을 달라고 좀 트라이 해보겠다. 근데 아직 답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받았으면 뭐 이게 올라오셨겠죠. 네. 근데 제가 최근까지 방금 캡처하고 온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해 2022년 예상 EPS를 보니 11.20까지 되더라. 예, 여기에는 테슬라가 가이던스에서 얘기한 올해 50% 정도의 생산량 증대를 네. 감안했을 때 이렇게까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게리 블랙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한 910불, 뭐 930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올해 예상하고 있는 11.20으로 나눠보면 네. 이게 PER이죠. 이제 81배까지 낮아지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까지 테슬라는 뭐 500배, 뭐 700배 이런 PER이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저퍼로 낮아지고 있는 아주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요 뉴스 때문에 아, 이게 넌 GAP로 했을 때는 아, 예상 생각보다 나쁜 게 아니었구나 음흠.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예, 아까 네. 제가 계산했던 대로
예, 게리 블랙의 추측대로 EPS를 대입해서 봤더니 PE가 81배까지 낮아지는데 이게 보시면은 1년 동안에 PE 이제 낮아진 게 보이시잖아요. 네. 심지어 1200배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기 최근이 304였는데 어제 실적 발표와 그 추정치를 대입했을 때는 81배까지 또 낮아지는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2023년, 4년, 5년 EPS가 지금처럼 계속 성장을 하고 주가도 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같이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네. 어쨌건 테슬라는 대표적인 고퍼즈에서 저퍼즈로 가고 있는 구간은 예, 숫자상 확인이 되고 있다. 네. 예, 이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금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0밀리언이니까 네. 이게 3억 달러고 네. 그럼 이제 곱하기 한 1200원 정도 하면 대략 한 3600억 정도 네. 되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숫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계산하실 때 혹시 뭐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았죠? 뭐 예,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았고요. 네. 비중 같은 건 제가 계산해 놓은 게 뒤에 나오다 보니까 아, 그걸로 좀 감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내원 부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지금 그 나는 자연인이다. 아, 네. 성우 목소리랑 비슷하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주 보는 프로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유부남의 네. 힐링 프로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저 탈출 자연 이쪽에 지금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 뭐 꼭 그렇다기보다 아. 이제 매일 그 흔들리는 차트나 숫자를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저 숲도 보고 예, 네. 풀도 보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저는 이제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전내원 부장님은 네. 아무래도 이제 혼자 그렇게 네. 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좀 강하신 모양입니다. 아, 네. 뭐 예, 뭐 가족과 떠나야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자료, 네. 예, 한번 이어가 보면 오늘 완전 테슬라 뽀개기의 날이군요. 맞습니다. 예, IR 자료를 이렇게까지 찾아서 보신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 솔직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없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준비를 해봤고. IR 자료에서도 요거를 되게 그 IR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PPT를 예쁘게 만드시지는 않더라고요. 테슬라 IR 분이 예, 요거 아주 투박한 엑셀에 차트를 그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이익의 예, 연도별 추이입니다. 네, 확실히 올해 순이익이 확 폭증하는 구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이 거의 처음 냈네요, 그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에 뭐 작년부터 했지만, 네. 네, 작년부터 흑자가 보였었고, 네. 예, 이렇게 지금 드라마틱하게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분기별 데이터를 키 매트릭스로 한번 살펴보니까, 자 역시 효자는 모델 3와 Y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4분기에 총 생산량이 30.6만 대였고요. 전년 대비 70% 정도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생산을 70% 늘린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고요. 네. 판매도 그래서 30.9만 대가 됐고 71%가 늘었고 근데 중요한 게 모델 S, 예, 세단 가장 비싼 모델이죠. 그리고 X도 SUV 중에 그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맞습니다. 예,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 그 유아인 씨가 한번 타고 나와서 또 한번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강남 이쪽에서 네. 지금 엄청 많이 보이죠. 몇 명 네.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차량들이 억대가 넘죠. 맞습니다. 거의 뭐 X 같은 경우 거의 2억 가까이 될 거고요. 물론 S도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개를 최근에 좀 그 흔히 말하는 대량 생산하는데 좀 아무래도 인기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테슬라가 이 라인을 좀 줄였었고요. 그리고 모델 3와 Y에 최대한 좀 많은 생산 뭐 그 어떤 캐파를 많이 늘렸었습니다. 보급을 늘리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기가 많은 3와 Y 모델 그리고 각 국가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가격 라인대에 있는 게 딱 모델 3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델 3의 롱레인지 모델이나 그 뭐 초기에 그 스탠다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금 받아서 뭐 한 4천만 원대도 살 수 있는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약이 많이 몰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확실히 테슬라에서는 되는 쪽에 지금 몰아야 되다 보니까 한정된 캐파 내에서 모델 3와 Y 쪽을 많이 모았고 실제 그게 많이 주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예, 이번에 분기별 딜리버리 수도 진짜 확실히 폭증이라는 표현을 쓰면 또 예,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었고 순이익 늘어나는 게 보이고 아주 좋은 주식의 흐름일 때 이런 차트들이 보이거나 네. 재무가 보이는데 아주 고무적인 것 같고 이제 연도 기준으로 예, 12개월로 봤을 때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익성 개선 이유 중에 하나가 캐파의 가동률이 상승한 건데 여기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게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가동률이 올라간 게 크게 기인을 했고요. 그리고 생산 효율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효율이? 예, 그게 바로 이 캐스팅 주조 같은 것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아. 그 캐스팅 주조를 제가 바로 뒤에 보여드릴 건데 네. 그 전에
이런 걸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차량 한 대당 원가가 34,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요게 원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평균 판매 단가는 소비자한테 파는 평균 단가는 49,000불, 약 50,000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뺐더니 그러면은 한 대 팔 때 15,000불 정도의 마진이 남는군. 그래서 단순하게 산수를 해봤습니다. 이 34,000불 원가를 들여서 이 15만불의 마진을 남기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보니 39% 정도의 마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단순하게 계산한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원가랑 판매 단가 두 개만 이제 계산하신 거죠? 네, 그냥 완전 단순하게. 인건비 이런 거 없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것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마진율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 말씀하신 대로 제조 비용, 인건비 비용 다양한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면 예, 그게 이 대당 원가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봤을 때 어쨌건. 전체적인 마진율은 30% 정도 되는데 네. 예, 이런 그냥 단순한 판가와 원가를 비교했을 때는 약 39% 정도가 나오더라. 대단한 거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요 테슬라 다음으로 이익률이 높은 게 그 벤츠거든요. 네. 벤츠가 한 23.8% 정도 마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4%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예. 정프로는 여기서 말입니다. 네. 테슬라의 어두운 미래를 봅니다. 아, 어떤? 아, 놀라운 해안이죠. 그 모델 S랑 X가 안 나간다는 거. 네. 아, 물론 이제 지금 뭐 집중을 생산을 그쪽으로 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S랑 X를 살 사람들은 예를 들면 포르쉐 타이칸 혹은 벤츠에서 나오는 이제 EQS나 뭐 이런 시리즈 요로 쪽으로 이제 저는 간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한때 그 부자들의 아주 비싼 장난감이었던 그 시절에 이제 모델 S 같은 게 조금 이제 그들에게 많이 팔렸었나. 이제는 고가차 분야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중저가 분야에서는 지금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르노 혹은 뭐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테슬라의 가장 빛나는 시기는 2022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2021년, 2022년 요 정도가 올해가 고점이다. 정프로의 예상입니다. 네. 아, 네. 일단 충분히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또 다를 수도 있는 건 결국 이제 그 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한 외관과 어떤 많이 가는 거리 충전했을 때 두 개만 갖고 소비자를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FSD 예,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만족도를 더 느껴서 그게 소비자들의 유인을 끌어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차이가 있을 텐데 FSD 기능을 해보신 분들이나 네. 테슬라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엄청 길어질 거고 우리 또 그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님의 네네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제가 영상을 봤었거든요. 테슬라가 어떤 특정 구간을 지나가는데 FSD 기능을 켰는데 약간 버벅대면서 이게 제대로 못 지나가는 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 구간을 10번을 계속 다시 돌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돌 때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예, 딥러닝이 되면서 나중에 완벽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현재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개선을 스스로 하고 또는 분기에 여러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자기 스스로 개선이 되는 기능을 가진 건 현재는 테슬라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추후에 소비자가 택할지 안 할지는 또 그 미주실 수 있고 충분히 예, 일리 있는 주장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저희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아, 뭐 네. 지금 채팅창에는 정프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테슬라 지금 사야 되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아, 잘 돼. 다 산대. 아, 또 반대로 하면 좋다 이런 건가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그 캐스팅, 기가 캐스팅 주조 이걸로 많이 비용을 줄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부품을 약 70개 정도로 용접해서 이어붙이면 그 용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비용도 들 텐데 그렇겠죠. 이렇게 한 번에 흔히 말하는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면 좀 거친 표현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거푸집 같은 데다가 넣어서 한 번에 찍어서 캐스팅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강성도 좋아지고 비용도 세이브되면서
생산의 효율과 빠르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근에 생산 단가를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자동차 장인이신 분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테슬라 그 자동차 서양 쪽에 네. 굉장히 이 제조 쪽에 유명하신 장인분 한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예전엔 테슬라를 무시했었다. 근데 그 캐스팅 기가 캐스팅 주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인터뷰라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기존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도입해서 최근에 사실 그렇거든요. 테슬라 차를 사게 되면 뽑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워낙 단체 심하고. 예, 단차가 심하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 단차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기가 캐스팅을 이용한 예, 제조가 진행이 되면서 좀 나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뒤쪽에만 이걸 공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앞쪽까지도 확대를 하고 할 것이라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요. 아, 쉽지 않은데. 아, 이거는 네. 메카닉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네. 이게 반드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통으로 만들어내면 굉장히 네. 뭐 매끄럽죠. 그러나 아, 이 메카닉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통에 찍어낸다고 해서 예를 들면 차량에 물론 이제 그 통 내에서는 한 통으로 찍어낸 틀 안에서는 뭐 특별히 뭐 휘어질 거나 이런 게 별로 없겠지만 그 통과 나머지 통을 연결하는 그 부분이 아 그게 또 매우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뭐 이렇게 롤링이라든지 이렇게 무게 중심 이동할 때 이럴 때 이제 약간의 그 부품들이 이제 서로 약간씩 그 충격을 줄여나가고 이런 게 좀 있는데 만약 이렇게 통으로 다 찍어낸다는 거는 와 이거 리스크가 전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벤츠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100년 동안 쌓아온 그런 메카닉에 대한 아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다. 정프론 또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저도 자동차 기술자가 아니라 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드릴지 네, 저는 모르겠고요. 좀 조용히 하라는 얘기가 많아서 일단 조용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료를 좀 이어가 보면요. 네. 자, 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이 재무제표를요 찾느냐고 눈이 지금 충혈이 많이 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비트코인 테슬라가 갖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아, 그것도 나오는군요. 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IR 자료를 그래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보시라고. 지금. 예, 그래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뭐 도지코인도 얘기하고 막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일부러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게 장부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디지털 에셋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3월 달과 그리고 그 이후 분기, 직전 분기, 최근 분기 다행히도 장부가 평가는 직전 분기라 동일하게 12.6빌리언으로 그냥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5조 원 정도를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예, 저는 이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느 날을 삼아서 이걸 자산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저도 모르나 어쨌건 테슬라가 공개한 이 지금 공식 IR 자료 재무제표에서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으니까 테슬라도 빠질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예, 재무제표상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렸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고 있어서 네. 네, 좀 다 아시는 부분 좀 빨리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면은 네. 테슬라가 요번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인벤토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재고일수를 뜻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서는 이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분기, 4분기 분기 때는 재고일이 4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찍는 생산하고 찍는 대로 4일 내에 모두가 지금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못 쫓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하이 팩토리, 베를린 팩토리, 텍사스 어스틴의 기가 팩토리를 계속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빠르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캐파시티 예상 가이던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약간 걱정을 해서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도 약간 뭐 아니 오늘 아침에 FT에서 약간 밀렸었던 것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이슈와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이슈, 레이버 코스트 어떤 제조의 어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이걸 계속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 팩토리에 2021년 말부터 우리 모델 Y의 생산을 시작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는 있는데 파이널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해. 뭐냐면 모델 오스틴에서 만든 모델 Y에 대한
그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 공식적인 허가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인도하는 걸 준비하는 거 우리는 플랜 준비하고 있고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든 것들 2021년에 이런 여기서 올해 캐파시티를 60만 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캐파까지 우리는 익스텐드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현재 맥스마이즈 뭘 하고 있느냐 새로운 공장을 램프업 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프리몬트 공장도 생산할 수 있는 아웃풋을 맥스마이즈 최대화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도 모델3와 Y를 현재 생산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2021년부터 그래서 이 현지 생산 로컬 생산이 핵심인데 어떤 네. 핵심이냐 코스트를 리듀싱 줄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글로벌 공급 체인을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기가팩토리 상하이는 여전히 우리 엑스포트 허브 수출의 허브로서 계속 네. 우리는 사용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게 베를린인데 베를린이 지금 아직 미국 내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어. 아, 저 유럽 독일 내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어서 네. 여기 보시면 로컬 어소리티가 나오죠. 이게 얼로우 되면 우린 유럽 독일에서 만든 이걸 바로 딜리버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독일에서 만든 2170셀을 통해서 여기서 만들 건데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넣어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FSD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시간이 네. 부족해서 뭐 베를린, 오스틴 뭐 한번 사진 한 번씩 쭉 보면서 좀 넘어갈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좀 기가팩토리에 예, 네, 여기 IR 자료 뒤에 네. 이 직접 올, 거기서 테슬라에서 올려준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프리몬트 예, 기존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공장 전경이고요. 네. 이게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퀄리티 컨트롤 다 만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퀄리티를 체크하는 그 공정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예, 요게 이제 베를린 벌써 이렇게 바디를 직접 만드는 준비까지는 다 돼 있어요. 승인만 네.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도 지금 베를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외부도 제가 한 2주 전쯤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직접 드론으로 찍어서 매일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진짜. 맞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캐파의 확장을 커요? 네, 원래 이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공장도 이렇게 커? 이렇게는 안 클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다른 자동차 공장 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와. 원래 아마, 예, 테라팩토리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가보다 훨씬 더 몇 배 되는, 예,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확인하셨고, 네. 자, 그리고 텍사스 어스틴의 예, 어셈블리 라인과 페인트를 칠하는, 예, 이런 것까지도 텍사스 쪽의 공장을 보여줬고, 상하이 공장도 이렇게 큽니다. 예. 상하이 공장도 진짜 크네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수출의 중심으로 여기를 지금 생각해서 여기서 찍어서 만들어내고 있고 옆에 자동차랑 비교해보면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LFP 방식을 쓰는 중국의 배터리 그 CATL라고 네.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거를 받아서 여기서 생산해서 코스트를 낮춰서 바로바로 납품을 하면서 원가 절감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다 끝났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네. 마켓워치에서 제가 의미 있게 본 게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우존스나 S&P 500이 200일. 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만 200일선, 60일선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봅니다.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예. 200 day moving average line. 여기를 지나 터치했을 때 통상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었고 과거에 여기 보시다시피 한 달 뒤에는 0.7, 분기 뒤에는 2.3, 6개월 뒤에는 4.6. 1년 뒤에는 8.2 이 정도 반등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아니, 증시 네. 뉴스 하면서 이 오토바이 사진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이 마켓워치에서 이런 사진을 썼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뭔가 네. 이게 불장을 기대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기 밑에 제가 제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아. 제발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아, 오늘 네. 같은 날은 플리즈를 해주셨어야죠. 네. 네, 오늘 플리즈로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차트도 제가 한번 이렇게 넣었는데 이건 뭐 다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 투자 헤지펀드 투자가인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를 310만 주를 어닝 쇼크 난 날 매수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직접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3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빌 에크먼이 사실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워낙 그 이렇게 바텀 피싱을 잘 하시고 네. 그리고 이분이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그 CDS 떨어지는 거에 투자해서 대박을 한번 냈고 그리고 그걸 다 팔고 난 다음에 저점에서 반등이 올라오고 경제 재개 분위기가 나올 때 스타벅스와 이런 것들을
저점에서 힐튼하고 스타벅스를 주로 매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대박을 내서 얼마 전 고점에 또 다 팔고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빠져있을 때 사서 이익 내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잘하는 거죠. 뭐 실력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넷플릭스가 3에서 4%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이분이 매입했다는 뉴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좀 확대를 해보면 네. 이건 기회다. Opportunity to Netflix. 뭐냐면 이번에 Subscribers Growth가 좀 줄어든 걸 나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에서도 숏텀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았더라. 부정적이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린 매수의 기회를 생각했고 그래서 예, 1.3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고 자 시간이 네. 예,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자 맵을 지금 보면은 다행히 프리마켓에서 지금 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빅테크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 애프터에 마이너스 5% 6%까지 갔던 게 지금 거의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증시들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넷플릭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 에크먼 이슈 때문에 밝은 연두세. 네, 지금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혹시 넷플릭스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애플 옆에 저 밝은 연두색 뭡니까? 네, 서비스 나우인데요. 서비스 나우가 오늘 아침에 똑같이 실적 발표를 공개를 했고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업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서 현재 지금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고 그리고 프리마켓 지금 분위기에서 사실 방금 저 맥도날드가 실적이 나왔는데 저희 지난주에 맥도날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버거킹하고. 네네네. 근데 맥도날드가 실적이 좀 지금 예, 미스가 나왔습니다. 아. 예,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 CNBC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CNBC를 갖고 있는 컴캐스트도 실적 공개를 했는데 예,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예, 흔히 말해서 배당을 조금 예, 8% 늘리겠다 자사주 매입도 늘리겠다는 뉴스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스톤은 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모펀드 또는 뭐 부동산 이쪽 투자하는 대표적인 운용사고요. 블랙스톤이 굉장히 호실적을 또 공개를 해서 지금 시가 내에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예, 빌 에크먼이 지금 넷플릭스를 매수했다는 뉴스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자고 일어나시면 내일 아침에 애플의 실적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애플이 다행히도 방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중국에서 판매 점유율이 1등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1등을 한 게 한 6년, 5년 만에 지금 예,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죠. 6 years. 6년 만에 first time.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뭐 오포, 비보 이런 샤오미 이런 친구들한테 밀리다가 화웨이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애플 아이폰 판매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국이었는데 중국 판매량이 좋다는 것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애플의 실적이 좀 공급망 이슈를 불구하고 좋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도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부분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방금 브레이킹으로 미국 GDP가 6.9가 나왔다는 모습이 나오네요. 오미크론 이슈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보다 강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다음 주에 2월 1일에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 있고 2월 2일에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실적이 있고 2월 3일 저희가 연휴 끝나고 돌아온 날 아침에 아마존의 실적이 줄줄이 있습니다. 네네. 화수목. 그래서 다음 주가 빅 어닝 시즌이니까 네. 다음 주까지 시장 보면서 저희는 또 반등을 기원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전래훈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월 27일 목요일 순서 저희 준비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뭐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내일은 좀 더 힘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유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력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